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전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이어들의 상담과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속눈썹을 붙이는 기계에서부터 여러 기능을 종합한 소위 다기능성 화장품까지 똑똑한 한국 뷰티 제품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컨벤션 센터에 선보인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은 뷰티를 비롯해 패션과 아이디어 생활용품까지 40여 종이나 됐습니다. 이들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걸고 있는 바이어들의 기대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Because a lot of the innovation, a lot of the great products we saw, like we just saw this gentleman over here with this alkaline, it's a growing trend. We want to be at the forefront and partner up with the right people to get that marketplace going. 한국산 제품을 보기 위해 찾은 방문객들의 수는 오늘 하루만 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인기도 좋고 또 반응도 좋고. 한국 중소기업청과 코트라 등은 오늘 행사가 한류화 접목된 한국 제품들의 미국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7, 80%는 현지인들, 외국인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현지인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호감을 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서 2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100만 불 이상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 행사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